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일격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번 방송 말미에 좀 예고드렸듯이 제 개인 휴가 시즌에 맞물려서 한번더 조금 편안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휴식을 할겸 낚시도 할겸 자대를 타게 됐습니다. 이곳은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충주댐, 워낙 바다 같은 뭐 수면적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새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제일 좋아하는 그런 낚시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시원한 휴가 낚시를 하러 들어왔는데요. 오늘 날씨가 뭐 37도, 뭐 체감 온도는 거의 40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잠깐 세팅하는 데에도 뭐 지금 뭐 팔에 땀띠가 날 정도로 많이 더운 날씨인데요. 그래서 이제 세팅을 한 이후에 지금 몇 시간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대류도 좀 아직까지는 심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표 면적에 보면은 뭐 살치랑 닭고기 떼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이제 그 방류가 끝나는 뭐 10시 이후에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수도권 쪽에 거주할 때 예전부터 아시던 지인분과 같이 동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인분과 저랑 오늘 좀 나름 열심히 해서 뭐 좋은 붕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서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사장님 오늘 같이 오셨으니까 짧게 좀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구리에서 오는 셰비라고 합니다. 하고 같이 이렇게 여름 날씨 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 지인분께서는 여기가 이제 자대가 유로토고 영어권이 있는데 따로 개인 자대를 이쪽 갖고 계셔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이제 들어와서 이 자대 낚시를 꾸준하게 1년 내내 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쪽을 자주 왔지만 아무래도 이쪽 포인트에서는 저보다 또 많이 아시고 낚시를 잘 하시리라고 믿고 오늘 기대해 보면서 같이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대편성은 32대에서 48대까지 12대 편성을 했고요. 수심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살짝 깊어지는 그런데 뭐큰 격차 없이 완만한 지형을 보이고 있고요. 중간 부분이 3m 20 정도 수심을 보이고 있고 좌우가 한 3m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맨 오른쪽 제일 짧은 데는 뭐 3m 20좀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은 대형 댐들은 이제 여름에 이 전력량 때문에 발전 방류를 하는 곳인데요. 때에 따라서 뭐 8시에 발전이 끝나면 한두 시간 후에 이제 안정이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붕어 입질이 들어오거나 글쎄요, 늦으면 10시 이후에 또 수문을 닫게 되면 그 이후로 새벽까지 이제 본격적인 입질이 붙는 곳이기도 합니다. 준비용 미끼가 지렁이와 새우를 준비해 왔는데요. 어차피 옥수수나 그루텐을 써도 잡고기가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생미끼 위주로 낚시를 해보면서 다만 한 번의 입질이라도 좀큰 붕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서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뭐 7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해가 안 넘어갔고요. 정면에 보면 달이 떠 있고 뒤쪽은 뭐 해가 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뭐 8시쯤 돼서 이제 캠이 갈아끼고 초저녁 낚시를 시작하면서 방류가 끝나고 한두 시간 후에 수위가 안정된 그 이후서부터가 집중력 있게 노림 낚시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몇 대를 계속 그팀 맞출 겸해서 캐스팅 해놓은 상태였는데 지금 두대 빼고 걷어놓은 게요. 워낙 수온이 달아오르다 보니까 떠오르는 부유물에 의해서 자꾸 라인도 자꾸 옆으로 밀리고 있고요. 그 대류 때문에 제가 뭐 한목 정도에 맞춰놓은 찌가 세목, 네목까지 심한 데는 몸통까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낚시는 아직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이따 캐입을 밝히고 최소 뭐 8시 이후에 그때 본격적인 낚시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살찌대가 막 버글버글하네요.
그 제 정면 방향을 보면은 저 6초 때에 10십자 방향으로 오름수에 대비를 해서 이렇게 작업도 해놨는데요. 얼마 전에 큰 비가 왔을 때 잠깐 빼고는 아직까지 거기 물이 안 올라와 있는 상태라 사실 물이 계속 올라와만 준다면 이 자대가 6초대로 붙어서 작업을 하는 맨땅 쪽에서 이제 오름수의 특수를 노리긴 하는데요. 뭐 오늘 온 날짜에는 뭐 수위가 맞지를 않아서 그리고 이제 큰 비가 이제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저 로타리 작업한 그 포인트에서 오름수는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온이 만약 달아오르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서 그나마 이제 붕어가 뜨지 않는 수심권, 지금 3m권의 자리를 좀 멀찍 떨어져서 그렇게 낚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다 포인트들이 3m, 4m권에 포진을 해 있는 걸 보니까 바닥 수온이 전체적인 수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구름물도 많이 떠오르고 있고요. 이 충주호의 특성이 여기 일하시는 분들 말을 빌리면 저도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뭐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수온이 높아야 된다. 그래야 대머리 붙는다는 그런 이제 뭐 말이 있는데요. 이제 장마가 거의 끝나고 지금 뭐 거의 미지근할 정도로 수온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뭐 정확히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수온이면 이제 붕어가 회음만 해준다면 뭐 좋은 붕어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감을 갖고 낚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그쪽 자리 포인트가 좀 어떻게 되나요? 특성이? 여기는 여기 수심은 그냥 뭐 저쪽보다는 여기가 한 50 정도 깊고 저는 30대부터 44대까지 그렇게 열대를 편성했습니다. 뭐 오른쪽에는 조금 한 3m 50, 좌측에는 한 4m 한 조금 넘고 4m 두껍건 나오는데 오늘 낚시를 하시면서 그 기대되는 시간대가 몇 시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숨은 닫기 주말에는 뭐 8시에 닫고 그러는데 평일에는 뭐 10시에 숨을 닫으면 한 숨은 닫고 한 2시간 후에 아마 그때부터 붕어 입질이 온다고 돼요. 그전에는 뭐 살치 입질 때문에 좀 낚시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시나 뭐 12시 그 정도면 아마 붕어 입질 받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거의 저랑 같은 시간대 예상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지렁이랑 새우를 준비해서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어떤 미끼를 활용해서 낚시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 저도 떡밥도 하다가 옥수수도 끼고 이제 여러 가지 한번 변형해갖고 지렁이하고 변형해오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대이다 보니까 한정된 그 포인트니까 뭐 수심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측면하고 정면하고 그 차이지 한 50건에서 60건 그 차이밖에 안 날 겁니다. 네, 오늘 포인트는 그 거의 바닥 지형도 엇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뭐 딱히 어느 자리가 낫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글쎄요, 뭐 같은 뭐 몇 메다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낚시를 하게 되겠지만 이제 붕어가 제 앞쪽을 지나가느냐, 유조사님 앞으로 지나가느냐 그거 따라 주황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저희의 뭐 목적은 개인적으로 조가를 올리는 거고 또 시청자분들에게 붕어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리에 상관없이 뭐 좋은 붕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덧붙여 얘기하자면 같이 오신 지인분이 얼마 전에도 뭐 52, 뭐 47 이런 식으로 좋은 조가를 보이고 낚시를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오늘 조가 원하는 조가를 못 보더라도 사실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낚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옥수수 지렁이 떡밥도 이제 개갖고 이제 쓰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지렁은 지금 지렁이로 아마 많이 쓸 것 같아요. 지렁이가 나온다고 하니까 뭐 지렁이도 한번 하다가 안 되면은 뭐 옥수수도 껴보고 떡밥도 한번 개갖고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8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라 지금 뭐 케미를 배터리 껴서 이제 주간 케미랑 교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0% 거의 99% 잡고기가 붙는다고 예상을 하면서도 어차피 잡어가 붙는다고 해도 그나마 조금 붕어 사이즈 있는 걸 노리려면은 생미끼가 좀 유리할 것 같아서 이러면 저번에 자대에서 경험은 그때도 옥수수, 뭐, 그루텐, 여러 가지 미끼를 다 활용을 해봤지만 어차피 잡고기 성화를 피해서 붕어가 나올 바에는 생미끼를 해서 좀 큰 사이즈를 노려볼까 합니다. 8시에 안 닫았네. 빨라야 11시나 돼야 물이 올라올 텐데. 봐봐요,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닫았죠? 출입 대표 있는 게. 없는 거지. 뭐가 이상하다, 이거. 옥수, 과일 먹었네. 이거 붕어나 아닌 것 같으면 감았어요. 아, 근데 옥수수 찢어본 거 보니까 붕어 같은데. 아, 씨. 요즘 시간이. 10시가 좀 넘어간 시간대인데요.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뭐, 오늘은 생미끼로 공략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 발전방류가 안 끝난 시간대여서, 초저녁 낚시는 옥수수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측에서 세 번째가 좀 잡고기로 추정되는, 뭐, 빨고 들어가는 잡어로 추정되는 입질이 한번 있었고요. 나무의 찌들은 아직 좀 미동이 없습니다. 이제 10시 넘어가는 시간대니까 이제 10시에 방류가 끝나면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지나면 이제 물이 한 두 마리 정도, 채 그 정도 올라올 거로 예상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밤낚시로 새우와 지렁이를 이제 병행해서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12대 전부 일단 새우로 공략을 해보고 입질 여부를 판단하고 이제 새벽 한 2시간 넘어가면 지렁이로 같이 병행을 해서 낚시를 해보려 합니다. 충주댐이 원래는 새우가 잘 먹는 곳은 아닌데요.
지금 뭐, 한 5, 6년 전부터 이제 대물 낚시를 이제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한테 어차피 뭐 지렁이에도 입질이 있으니까 생매끼 활용을 할때또 나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새우를 쓰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지렁이의 그 좀 잔망스러운 입질보다는 같은 뭐 입질이 왔을 때 조금 더 이제 부드럽고 중후한 입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새우를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확률은 지렁이가 좀 높을 수는 있는데 어제 같은 생미끼니까 일단은 새벽까지는 새우를 좀 공략을 해보고요. 2시 이후에 좀 판단을 해서 지렁이랑 지렁이를 좀 병행을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새우를 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꼬리 깨기, 등 깨기. 저는 그냥 제일 선호하는 게 머리 안 따고 등깨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등깨기로 이렇게 지금 미끼 활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알아서 빠지네.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지금 넘어가는 시간대고요. 지금 새우를 놓고 계속 낚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혀 뭐 잡어들의 입질도 없어서 이제 뭐 어분그루튼이랑 해서 1시 이후에는 생미끼보다 이제 조금 반 정도는 이제 그루튼으로 낚시를 해보려고 지금 밑밥을 개고 있는 상태에서 좌측 3번대에서 뭐 발경이급 잉어가 한 마리가 입질을 해서 챘는데 뭐 나오다가 알아서 뭐 빠져나가네요. 지금 이제 10시 이후에 발전 방류가 끝나면서 이제 수위는 안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낚시 여건은 초저녁보다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부터 설치든 이런 설치를 비롯한 잡어들도 빠져나간 상태라, 비록 그 로또붕어라고 얘기하는 이 얼굴 보기 힘든 충족붕어 이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조금은 높아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2시에서 4시 사이가 저희가 가장 노리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거의 쉬지 못하고 아침까지 이렇게 낚시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옆에 계시는 저희 지인께서도 지금 이제 올 지렁이로 낚시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전부 다 12대를 새우로 낚시를 했는데요. 전혀 뭐 생미끼 반응이 없어서 그래도 가장 무난한 그루텐 낚시로 좀 변환을 해서 뭐 반은 새우, 반은 그루텐 이렇게 해서 한번 입질을 유도를 해보려고 지금 밑밥을 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상시에 여기 뭐 충주댐이라는 데가 예전에 우리가 많이 쓰던 이 곡물류 떡밥이 가장 많이 먹는 곳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곡물류 떡밥은 준비는 못했지만 오늘은 좀 어분이 가미된 그루텐으로 대체를 해서 뭐 생미끼 반, 그루텐 반 이렇게 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웬 잡고기가 지금 4번대에서 살짝 왼쪽으로 끌고 뭐 약한 예심 같은 게 한번 들어와서 침질을 해봤는데 새우 먹고 부르기를 작은 게 한 마리 나왔네요. 그래서 한 20, 30분 정도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끼를 뭐 좌측 한 6대 정도는 그루텐으로 운영을 해서 새벽 낚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이제 충주 자대를 타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10분도 쉬질 않고 이제 밤샘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 블루길 이런 잡어들만 한두 마리 나왔고요. 붕어로 추정되는 뭐 입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한 30여 분 지나면 독이 슬슬 터오기 시작할 텐데 그때서부터 뭐 아침에 배가 왔다 갔다 첫 배가 뜰 때까지 앞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갈 만큼 가서 이제 마지막 기대는 햇살 퍼지기 직전 뭐 그때나 한번 입질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역시 뭐 충주를 제가 뭐 30년 가까이 다녔는데 뭐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로또붕어라고 워낙 이제 붕어를 보기 힘든 그런 필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 뭐 저수지나 수로 같은 데 보면 해가 뜨기 직전이나 햇살 퍼질 때가 이제 한번 피크 타임이 오는데 이제 이런 자대 낚시에서는 그 시간대가 이제 배가 운행을 하면서 배 파도가 치고 뭐 그렇게 되면 뭐 입질이 이제 끊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있든 오든 입질도 배들이 이제 엔진 소음을 내면서 다니다 보면 거의 이제 입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뭐 배가 뜨기 전까지 그 시간까지 집중을 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른쪽에서 한 마리 나올 것 같았는데 바늘터리 소리가 붕어입니다. 붕어요? 네. 오.
워척 되겠다. 월척 안 돼. 아, 미끼는 지렁이고요. 아, 수심은 3m 60. 밤새 잡어하고 뭐 메이기하고 빡하고 그렇게 나오던 것 새벽에 지금 나오네요. 방생하겠습니다. 아이고. 오, 갑자기 새떼가. 와, 나 또 아침에 이렇게 새가 몰려다니는 것도 처음 보네. 자, 이제 완전 동이 터서 7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낚시 상황은 이전과 좀 별 다르지 않게 지금 뭐 별다른 입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나마 다행히 이제 제 옆에 동출하신 분은 좀 전에 8치급 붕어 한 마리를 했습니다. 미끼는 뭐 지렁이 써서 잡아내셨는데, 저는 지금 새우랑 그루테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잡어들만 좀 성어갈 부리고 붕어 입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배가 다니기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뭐 이제 붕어 얼굴 보기 좀 힘들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다만 한 시간이라도 남았으니까 뭐 끝날 때까지는 좀 집중력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보면은 이제 살치 뭐 이런 이제 잡어들이 찌 주변에서 많이 회유하고 노는 게 보이는데요. 뭐 그래도 지금 날이 좀 흐리면서 해가 완전히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운이 좋다면 한 마리 정도, 뭐 사이즈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한 마리 정도는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새벽까지는 거의 뭐 붕어들의 라이징이 없었는데, 지금 저 건너편 정면 쪽으로 이제 육초밖 가까운 쪽에서 지금 뭐 사차급 붕어들이 라이딩을 조금 전부터 이렇게 몇 마리씩 하는 걸 목격이 되는데요. 뭐 여기랑 포인트가 워낙 먼 거리라 뭐 큰 천운이 있지 않는 한 그 붕어가 이쪽에 붙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휴가 겸 마음 편한 낚시 하고자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한 시간 좀 편안하게 뭐 기대해 보면서 그 시간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과에 관계없이 제가 좋아하는 데서 편안하게 여유롭게 하룻밤 낚시를 즐겨보았는데요. 그나마 저는 붕어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같이 출조하신 저희 지인분께서 8치급이나마 붕어 얼굴을 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자, 여유롭게 즐겼던 하룻밤 낚시, 자제 낚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출조하시는 분들 무더위에 건강 조심히 하시고요. 감사의 마음 전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